실시간 검색어를 통해 밤사이 이슈를 짚어보는 실시간 e뉴스입니다. 오늘은 히데이터록스 신창원이 검색어에 올랐는데요. 신 씨는 강도 치사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1997년 교도소를 탈옥해 2년 6개월 만에 검거됐습니다. 이후 20여 년간 독방에 수감돼 CCTV를 통한 감시를 받아왔는데요. 지난해 5월 신 씨는 CCTV를 통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까지 노출되는 등 지나친 감시로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지나친 감시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다며 현재 조치를 재검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가수 듀스의 멤버 고 김성재 씨 역시 순위에 올랐는데요. 어제 김 씨의 전 여자친구가 약물 분석가 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이 열렸습니다. 정 씨는 김 씨 사망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직접 김 씨에 대한 약물 검사를 시행한 인물인데요. 전 여자친구 측은 사망 원인으로 지목된 동물 마취제를 마약으로 봐야 하는데 정 씨가 강연과 인터뷰 등에서 독극물이라는 취지로 말해 자신이 살해 용의자로 몰린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 씨 측은 해당 약물이 당시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증거를 밝혀달라고 맞섰습니다. 김 씨의 전 여자친구는 사건 당시 살인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은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변론 기일은 다음 달 25일입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고 김성재 사망사고 편 방송을 두 차례 시도했지만 법원이 전 여자친구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방송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세대별로 많이 본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20대는 코로나19 여파로 헌혈이 뚝 끊겼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혈액 보유량이 적어도 닷새 분은 있어야 안정적이라고 하는데 현재 전국 평균 혈액 보유량이 3.51분까지 내려갔습니다. 지금 추세라면 이번 주 안에 3.1분 미만인 주의 단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19는 혈액이 아닌 비말 감염으로 알려졌지만 헌혈 도중 감염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헌혈자가 급감한 겁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지난달 21일부터 현재까지 헌혈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감소했습니다. 수혈이 다급한 환자들은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불특정 다수의 지정 헌혈을 부탁하는 글을 올린 뒤 선행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30대는 안철수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한 국민당이 당의 상징 색깔을 두고 논란에 휩싸였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이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국민당은 상징 색깔로 주황색을 선정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민중당에서 주황색을 이미 사용하고 있다며 반발한 겁니다. 민중당은 원내 한석을 보유한 진보 정당입니다. 민중당 대변인은 어제 국회 브리핑에서 주황색은 민중당이 3년째 사용 중인 색임에도 국민당은 단 한마디 상의나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면담을 제의했지만 안 위원장 측이 민중당은 주황색이지만 국민당은 오렌지색이라며 면담을 거절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당은 정열이나 희망 같은 단어들을 특정 정당만 소유할 수 없는 것처럼 당의 색깔도 지적 소유권 제한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간 e뉴스였습니다.